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발효약차 여기에 마트에서 그 파는 차죠. 약차를 우렸습니다. 그리고 유원 플러스균,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을 넣어줘야 됩니다. 유원 플러스균을 여기다가 한 스푼 넣고 한 2시간 정도 우렸습니다. 자, 우리고 난 뒤에 실제 이제 미생물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 현미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미생물을 여기에다가 뜨겠습니다. 잠깐. 자, 이렇게 한 방울을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그리고 요 위에 현미경을 보기 위해서 요걸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현미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이 미생물을 볼 때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의 요거 가지고 이제 딱 한 방울이죠. 한 방울 한 1cc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걸 캡처청으로 컴퓨터 화면에서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여기에 지금 잘 볼 수 있도록 잠시만요. 지금 이게 400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미생물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여기에 지금 미생물들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 보이죠? 예.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 요게 차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차를 그 잘 다리더라도 이제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아주 작은 그냥 뭐 가루처럼 이제 보인다 그래도 실제로 이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크죠. 여기에 미생물들이 계속 이제 붙어 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미생물들이 이제 이걸 이제 먹는다고 이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다 이제 보이죠? 이렇게. 요게 이제 유인균들입니다. 유인균들이, 요렇게. 자, 한번 옆에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안에 보면 이제 그 몇 개 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형태로, 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미경을 이제 포인트를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아래층, 우층 이런 게 이제 지금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요 지금 다 요 살아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제 자, 여러분한테 보이는지 좀 더 화면을 가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요게 다 미생물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옆으로 화면을 한번, 자, 요게 우리가 차를 타렸을 때 생기는 아주 작은 찌꺼기, 이제 찌꺼기죠. 찌꺼기 크기가 지금 이 정도로 큽니다. 이쪽에 미생물이 한 수천 마리는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미생물들이 계속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아주 미세하게 쪼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이게 다 지금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효차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차를 우려 먹으면 뭐 소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작은 그 입자들 자체가 우리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또 2차, 3차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이 발효를 시키게 되면 이 작은 이제 그 입자들을 미생물들이 다 쪼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효차를 드시게 되면 그냥 차를 먹는 것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발효약차, 이제 우리 시중에서 이제 뭐 마트에서나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을 유원 플러스균 아니면 유인균을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그 균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발효를 해서 또 그 현미경도 한번 보고 또 이제 그 약차들의 그 이제 뭐 효능들, 예, 이런 거, 뭐, 물론 이제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좀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번거롭고 하니까, 제가 한번 다 찾아가지고 했습니다. 자, 정말, 놀랍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이제 저녁에 이제 약차를 올려놓고, 아침에 와서 이제 따뜻한 거 먹으려고 이제 제가 이제 꺼냈는데, 꺼내기 전에 한번 요렇게 요거는 이제 지금 유산균들입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길어지죠. 조금 있으면 점점 이제 더 길어져 가지고 길어지다 보면 똑 떨어지고 또 길어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합니다. 요것도 지금 요 보이십니까? 요것도 자, 요거 보이시죠? 예. 요렇게 이제 점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분열을 하면서 이제 미생물들이 보글보글 한 걸 보입니다. 자. 요게 입자예요. 예. 요게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차를 달았을 때 보이는 작은 아주 그냥 가루 하나입니다. 가루 하나가 이 정도로 큽니다. 이 정도로 이게 또 내 뱃속에 사람들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또 소화가 되지. 지금 미생물들이 여기 이제 붙죠. 이제 발효라는 걸 여기 계속 붙어가지고 이게 지한테는 먹입니다. 먹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제 여기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다시 또 쪼개죠. 이제 그걸 우리는 발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이제 발효가 된 걸 우리가 마시게 되면 훨씬 더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가 또 옆집에 한번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런 게 그냥 요거가 이제 우리 차를 다니면 이제 거기서 조그만 찌꺼기들 그게 이렇게 큽니다.
근데 실제 미생물들은 좀 하나죠. 네, 요렇게 해서 여기 수없이 붙어가지고 다시 또 발효를 시킨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차로 우러냈다 해도 여기 보십시오. 이 찌끄레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게 계속 이제 발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미생물들이 와, 이거 사람 먹으면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는데 실제 미생물은 이제 만약에 뭐 종류가 이제 뭐 만 종류 있다. 이제 미생물 종이 만 개 정도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사람한테 해로운 거는 1%도 안 됩니다. 1%가 뭡니까? 0.1%도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생물이 우리 인간하고 공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이런 미생물들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벌써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면 여러분 속에 손에 막 미생물들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뭐 어떤 데는 100조 마리, 어떤 데는 뭐 그보다 더 많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인체 이제 미생물은 인체에 아주 도움을 주는 유익한 미생물이 있고 인체에 이제 해를 끼치는 이제 그런 이제 나쁜 미생물이 있는데 나쁜 미생물의 종류는 거의 극소수다.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미생물들은 중간자. 미생물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막 그저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미생물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좋은 미생물들이 많으면 이제 중간자 미생물들은 그쪽으로 딱 이렇게 붙어 버립니다. 근데 나쁜 미생물들이 많으면 중간자 미생물들이 또 나쁜 쪽으로 딱 붙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사람한테 좋은 그런 미생물들을 여러분들이 드셔 이렇게 먹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음식에도 이제 그런 미생물들이 많습니다. 음식 이제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걸 보면 막 대부분 다 살균하고 막 찢고 뽑고 뭐 이제 삶고 이러다 보니까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들은 아주 생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건강한 음식 이제 이런 걸 이제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위생적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막 그걸 뭐 찢고 뽑고 삶고 이러니까 이제 음식에 미생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뭘 하나를 먹더라도 이제 좋은 미생물하고 그 음식에 이제 원래 있던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먹어줘야지 내 몸 안에서도 이제 그게 잘 소화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데 뭐 찢고 뽑고 삶고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좋은 미생물도 뭐 좋은 거 나쁜 거 할 거 없이 다 죽여버리니까 안에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그게 막 또 적응을 하고 막 지 나름대로 이제 살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제 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었죠. 뭐 김치 전부 생과입니까? 여러분들 김치 삶아 먹는 삶아가지고 김장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된장 다 생입니다. 그다음에 젓갈류 다 생이죠. 그리고 장아찌 다 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다 생을 먹다 보니까 거기에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먹음으로 해가지고 또 몸이 건강해지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어느 날부터 이제 모든 음식을 뭐 멸균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막 다 삶아버리고 나니까 그 안에 좋은 미생물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할 것 없이 아예 미생물을 다 죽여버리니까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차로 해서 좋은 미생물들을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들도 먹어야 되죠. 이제 먹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매체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뭐 현미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거는 야간문입니다. 야간문인데 뭐 미생물이 있는가 제가 이제 한번 현미경을 살펴봤는데 보글보글보글한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문이면 야간문 그리고 뭐 보리면 보리 이제 뭐 이제 이런 이제 차, 약차, 뭐 꽃차들도 앞으로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차를 우려가지고 충분히 이제 이렇게 영양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 발효 정자균이죠. 이 정자균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있는 차를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이제 이걸 먹이 삼아 계속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차로 마신다. 이제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미생물이 이제 그냥 툭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이제 유원 플러스균입니다. 이걸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가루가 돼 있죠. 요걸 그냥 턱 이렇게 먹는 거 하고 이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충분히 여기 있는 차들하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몸에 흡수가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차가 흡수가 더 잘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 이제 모든 미생물들은 수분이 있어야지 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뭐 활동을 합니다. 이제 이것처럼 이제 동결 건조를 시켜 놓으면 일시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꼼짝 안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차에다가 따뜻한 그런 온도에다가 넣어 놓으면 얘들이 금방 이제 활동을 합니다. 뭐 이렇게 딱 넣고 돌아서면 이렇게 벌벌벌 하는 이제 이런 걸 지금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을 또 이런 촬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진짜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죠. 자 오늘은 야간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그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그 약초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약용 식물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원래 약초들은 이제 한의사나 아니면 뭐 한약사나 약사나 이제 이런 분들만 이제 면허증이 있는 분들만 이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약용으로 안전한 거죠. 이제 약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약초들을 뭐 100가지인가 뭐 100몇가지인가를 갖다가 그 이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약용으로 이제 써도 괜찮다. 안전하다. 요렇게 이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약차를 이제 그게 또 어디에 인체에 좋은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발효했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쭉 해요. 한 100개 정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약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이걸 오버 해가지고 마치 이제 뭐 이 약 넣고 저 약 넣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 약사 한의사들처럼 그 막 조제를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위법이죠. 그리고 또 근데 그 법을 어기는 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이제 꼭 하라는 것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요거 한 개 내지 두 개 이제 그러니까 하나만 이제 약초들이 보면 맛이 별로 없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맛없는 거 하고 맛있는 거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섞어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만 섞어서 이제 차를 하는 이제 그런 걸 하고 뭐 이렇게 그 저 의사나 약사들이 이제 조제하듯이 뭐 하는 이런 거는 저는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는 것도 제가 없지만 뭐 물어본다고 내가 대답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는 흑수고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개 내지 두 개만 꾸준히 먹어도 사실은 좋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 조상들이 이제 100일 기도를 하죠. 그죠? 100일. 뭐든 100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차들을 이렇게 이제 요즘은 저는 이게 이제 약차 다리는 기계인데 여기 3만 몇천 원인가 줬습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온도도 이제 지가 알아서 한번 차끼리 끓였다가 온도도 맞춰주고 또 심지어 이제 이렇게 그릇망까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굉장히 깨끗하고 또 이 유리가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위생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척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중에 있는 요런 약차 단기가 뭐 한 10종류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뭐 너무 똑같은 거 기능이 비슷한 거는 뭐 안 살지만 조금 특이한 거는 다 제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또 여러분한테
좀 요거는 요런 좀 좋더라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100일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100일 동안 약차 다리 가지고 요렇게 하루 다리 놓고 하루 종일 그냥 마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요 다린 걸 이제 직장을 다니면 이제 요즘 보온 물통 있죠. 이제 이렇게 물통 같은 데다가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넣어놓고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에 유익한 아주 건강하고 이게 지금 막 빠릿빠릿 살아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요 살아 있는 이 좋은 미생물들을 또 약차를 통해서 발효를 시킨 발효 약차를 여러분들이 매일 어차피 물을 마시잖아요. 커피보다는 저는 이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뭐 커피를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커피를 먹는다 그러면 저는 발효 커피를 먹고 싶습니다. 커피도 발효가 됩니다. 발효를 하면 훨씬 더 건강한 이제 그런 커피가 되겠죠. 그래서 괜히 이제 커피에 이제 뭐 어떤 성분이 있다, 어떤 성분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몸에 좋다, 어떤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발효를 해버리면 미생물들이 다시 이제 한 번 더 그걸 다 쪼개고 이렇게 이제 아주 이쁘게 이제 만들어 놓은 차라리 그 이제 건강한 커피, 발효 커피를 먹는 게 저는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를 마셔도 발효차를 마시면 이제 좀 더 좋지 않을까. 발효는 종자균이 균이 있어야지 발효가 되지. 뭐 가만히 놔둬 물론 가만히 놔둬도 발효가 됩니다. 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 있는 거는 썩는 거죠. 발효가 안 되면 썩어버립니다. 이제 썩는다는 거는 부패균들이 그쪽에서 활성화되면 이제 부패한다, 썩는다 같은 말이죠. 근데 좋은 이제 이 균을 아주 건강한 균을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 얘가 활성화되면서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단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먹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게 한 3일 넘어가면 이제 시큰하면서 술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차가 좋아도 술을 만들어가면 술을 자꾸 100일 동안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루 이틀 안에 여러분들이 드시고 또 요걸 매일 만들어가지고 꾸준하게 한 100일 정도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몸에서 뭐가 좋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디 좋다 이런 말은 제가 뭐 하기도 싫습니다. 또 할 수도 없지만 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0일 정도 해보면 분명히 몸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제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그리고 참 잘 먹었다, 잘 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약차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리다 보면 이제 내한테 받는 약차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는 먹으니까 좀 영 이제 속이 불편해, 안 좋아. 그거는 먹지 말고 나 이거 먹고 나니까 좀 피로도 덜하고 영 낫다. 그럼 그거 여러분들이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함께 한 100가지 정도 우리가 발효 약차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여러분한테 받는 게 한 몇 가지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뭐 굳이 내 몸에 내가 묵고 나니까 영 불편하다 그런 걸 먹을 필요는 없죠. 그런 걸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먹으면 좋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삼도 좋고 육년근 뭐 홍삼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억수로 비쌉니다. 이렇게 이제 큰 깡통 하나에 뭐 이제 정관장에서 나온 홍삼은 그 천삼인가 뭐 그거는 뭐 몇십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그것도 좀 먹고 싶습니다만은 이제 너무 비싸니까 뭐 먹는 거고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조금씩 이렇게 이제 먹다 보면 뭐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아진 게 있으면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격이 싸면서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여러분한테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얼굴이 좀 깨째째 하고 머리도 뭐 갑니다. 좀 맨날 좀에는 모자 하나 쓰는데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점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